차블레어 민설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아이, 지금 제 뒤로 이 엄청난 차체가 보이시죠?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입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의전 차량으로 쓰일 정도로 인기도 높고 안전성도 좀 인증이 된 그런 차라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SUV들이 점점 커지는 추세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에스컬레이드는 그런 점점 커지는 럭셔리 초대형 SUV들의 끝판왕?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부터 살펴보면요. 이전에도 뭐 그릴은 컸었는데 더 커졌어요. 약간 이 폭이 넓어진 거랑 같이 여기 폭도 커졌고 이 높이도 좀 더 커졌고요. 군데군데 크롬을 정말 많이 써가지고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클래식한 느낌도 나고요. 또 전면부 전 가운데에는 엠블럼을 정말 크게 했는데 제 손바닥보다 큰 캐딜락 엠블럼이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거대한 크롬 그릴 옆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로형에서 이렇게 가로형으로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이 헤드램프를 보고 아 이게 전면부가 이렇게 큰데 헤드램프가 조그마하면은 좀 시인성이 괜찮은가 이런 느낌도 들었었는데요. 막상 주행할 때 보니까 굉장히 여기 LED로 밝아가지고 뭐 야간 주행이나 뭐 도로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측면으로 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휠이 엄청 커요. 이게 22인치 휠이거든요. 이 정도 SUV 차체를 유지하려면 22인치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멀리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또 비대해 보이진 않아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이 차가 앞에서도 컸는데 옆에서는 훨씬 더 길어지고 이게 5300 정도 되거든요. 훨씬 넓어졌고 위아래도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키가 170인데 훨씬 크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도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느꼈던 그 감동 포인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세요. 여기 내려오는 거 보셨어요? 아 이게 전도가 굉장히 높은 모델인데도 여기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데 어렵지 않게 이 정도 높이에서 딛고 올라탈 수 있게 돼 있어요. 원래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제가 이 정도까지 다리를 올려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사용자 배려를 또 느꼈고 또 뭐 옆에 보시면은 예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 이런데 캐딜락 양각이 또 들어가 있죠. 이번에는 이 캐딜락의 트렁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렁크는요 이렇게 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버튼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전자동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좀 내부로 가까이 와보실까요? 보시면은 굉장히 일단 당연히 넓죠. 그리고 적재 공간이 이전에도 넓었는데 4세대보다 68% 정도 넓어져가지고 총 적재 공간은 거의 700리터가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722리터 정도? 그리고 지금 3열을 접은 상태인데 딱 접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모습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이 너비가 거의 제 팔 양쪽으로 이렇게 할 정도 길이 되니까 이거는 진짜 골프백을 세로로 세우는 게 아니고 가로로 이렇게 눕혀도 들어갈 만한 너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 SUV답게 좀 적재감, 공간감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쓴 느낌이 납니다. 에스컬레이드 내부로 이번엔 들어와 봤습니다. 저랑 같이 에스컬레이드 내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저희 선배 변지희 기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지희 기자입니다.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편해요. 아니 당연히 편한 건가? 지금 커브를 돌고 있는데 뭐 이런 거 할 때 좀 오버스티어링이나 뭐 이런 거 좀 안 느껴지세요? 근데 이 차가 저는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괜찮은 게 지금 시속 계속 80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 꿀렁거리는 느낌도 잘 없고 운전할 때 되게 좀 정확하게 잘 가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큰 차가 운전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지금 보시면 앞에 보면 차선이 이제 꽉 차 있는데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크기도 좀 적응이 되고 나니까 그냥 할만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도로 주행할 때는 크기 체감을 막 크게 하진 못하니까 골목길이나 뭐 지하주차장 이런 데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도로에서는 사실 뭐 크게 불편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오늘 느꼈던 게, 제가 조수석에 앉아본 차들 중에 거의 역대급? 저 넘버 3 안에, 3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편하게 느꼈던 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너비, 공간감 이런 거는 거의 최고. 선배는 또 주행하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선배는 어땠는지 오늘 총평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차가 엄청 안정적이고, 차 사고 나도 안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차가 거대하지만 운전하기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타볼레오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차로, 신기한 차로 데리고 새로운 아이와 함께 나타나겠습니다. 안녕.